증시 호황이 계속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펀드 환매가 이어져 펀드 판매 잔액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대형 증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를 다양화해 판매액을 지켜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기준 증권사의 공모펀드 판매 잔액은 10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원에 달하며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11개월 중 8개월 동안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으로 펀드 성과가 개선되면서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펀드 판매 잔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KB증권은 지난해에 비해 5,843억 원 감소했고, 삼성증권도 4,596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양사의 중복된 펀드를 갖고 있던 고객들이 합병 후 정리 차원에서 일부 환매한 영향이 더해지면서 무려 1조 4,852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오히려 펀드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해보다 9,314억 원, 12.96% 늘었습니다. 최근 법인의 단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공모 펀드로 대량 유입됐고, 혼합형 채권 펀드와 부동산 펀드 등 특별자산 펀드 판매액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잔액도 자금 환매 바람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2%, 금액으로는 7,884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자단기 사채에 투자하는 전단체 랩어카운트 펀드와 국내 부동산 펀드가 큰 인기를 끌었고, 지난 5월 증시 상승을 예상해 주식형 펀드 판매를 촉진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